안녕하세요. 이민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최은영입니다. 매주 화요일은 사랑의 처방전으로 찾아뵙고 있는데요. 지난주부터 저희가 겨울 특강으로 찾아뵙고 있죠. 네. 행복한 아이를 만드는 비법, 애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. 오늘 네. 그 두 번째 시간, 엄마의 애착입니다. 도움 말씀 주실 아동심리 전문가 이보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엄마의 애착이라고 하니까 왠지 조금 낯설게 느껴져요. 애착은 그냥 아이한테만 해당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. 그렇죠. 우리가 애착을 가장 많이 쓰는 뭐 1차 애착,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1차 애착은 이 영유아기 아이들이 물론 보이는 거지만 그 애착은 우리가 평생 형성하고 발달시켜 나가는 과정이에요. 근데 이제 엄마도 따지고 보면 애였던 시기가 그렇죠. 있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엄마도 분명히 자신의 양육자와 어떤 유형의 애착을 형성을 했을 거고 그 1차 애착을 기반으로 이런 애착들이 계속 업데이트 돼서 또 지금 현재 또 어떤 특정한 애착 유형을 보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엄마가 어렸을 때 형성한 어떤 애착이 이후 또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자신의 자녀에게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얘기 해보려고 해요. 아, 그러면은 그 오늘의 내용은 그 이제 애착의 대물림이라고 할까요? 뭐 그런 내용이 되는 건가요? 네. 그렇죠. 우리가 뭐 이렇게 드라마 보면은 뭐 결혼할 때 뭐 가문을 봐야 된다, 뭐 예. 가풍을 봐야 된다. 저는 그게 애착 유형을 봐야 된다. 아.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. 아.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아이의 애착에 대해서 할 때도 안정 애착, 불안정 애착, 선생님이 여러 가지 유형을 나눠주셨잖아요. 예. 예. 그러면 엄마도 이렇게 애착 유형이 있나요? 그렇죠. 엄마들도 이제 어떤 특정한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1차 애착부터 성장해서 쭉 자라는 과정에 따라서 아이들과 똑같이 네 가지 애착 유형을 보이게 돼요. 그런데 이제 엄마들은 뭐 애들 같은 경우는 낯선 상황 절차라는 실험으로 막 분리, 재결합 이거 봤는데 네. 어른은 뭐 그런 거에도 까딱 없어요. 그쵸? 그래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인 애착 인터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그 과거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거를 통해서 이제 애착 유형을 분류를 하게 되는데 네. 그렇게 분류했더니 엄마도 아이와 마찬가지로 네 가지 타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면은 자유형, 이거는 딱 느끼셨겠지만 이름이 좋아 보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안정형,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로 치자면은 안정적 애착 유형 타입인데요. 우리가 인터뷰를 할 때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대해서 회상을 해보라 그러면 자유형은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냐면 비교적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 고개가 끄덕여지고 수긍이 되게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항상 뭐 우리의 과거가 뭐 항상 이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잖아요. 그렇죠. 엄마한테 혼났던 기억도 있었을 거고 또 엄마 아빠 되게 즐거웠던 기억도 있을 거예요. 이런 좋은 거와 나쁜 거를 모두 균형 잡히게 얘기를 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되게 자연스럽다라고 느끼게 하는 게 이제 자율형 애착 타입이에요. 반대로 어떤 분은 이렇게 어린 시절 물어보면 하도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는데요. 그럼 뭐 아버님은 어떤 분이었는가,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? 뭐 다섯 개의 형용사를 통해서 뭐 얘기해 주세요. 막 이러면은 뭐 근면하시고 성실하시고 뭐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어찌 무슨 이렇게 모범답안 같은 것만 딱 얘기하셔요. 그러다가 조금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은 갑자기 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는? 뭐 이제 이런 식의 뭔가 숨기려고 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자신의 어린 시절의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이 다시 드러나는 것들이 두렵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는 그래서 배척형이라고 불리우고요. 네. 또 이제 또 다른 타입은 어떠냐면 이제 어린 시절 물어보면 이제 감세 눈시울 빨개지면서 이제 엄마가 이제 이러는 분 계세요. 뭐 언니만 잘해주고. 계속 엄마가 그때 해줬으면 내가 뭐 지금 이러고 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 그 지난번에 아이 애착했을 때 징징이들이 있었잖아요. 네. 양가저항적 애착 타입 딱 그 모습이 보여요. 이런 분들은 그냥
그냥 제가 농담삼아 하는 게 그렇게 엄마 밉고 싫고 엄마 원망스럽다면서도 꼭 결혼해서도 꼭 친정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. 아직까지도 어릴 적에 유아적인 욕구를 계속 충족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집착하면서 집착형이라고 불리우고요. 네. 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. 네. 되게 막 좋은 것 같이 얘기했다가 또 갑자기 또 기억상실증 걸린 사람처럼 모르겠어요. 정확히 모르겠네요.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우리가 또 아동애착에서 혼돈형에 해당되는 미해결형이에요. 이런 분들은 되게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님한테 좀 학대를 당했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또 이렇게 조실부모한 경험이 있다거나 커다란 심리적인 충격이 이제 있을 경우에 이런 이제 미해결형으로 이제 성장하시게 되는 거죠. 네. 지금 뭐 방청객에도 계시지만 시청하고 계신 어머님들도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한번쯤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윤영 씨는 어떤 유형이에요? 저는 사실 이렇게 제 몸을 봤을 때 잘 몰랐는데요. 네. 이렇게 선생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제가 약간 2번인 것 같아요. 감정을 숨기는 배척형. 1번이면 얼마나 좋겠어요. 이민우 씨는요? 저는 1번 빼고 2, 3, 4 다 되는 것 같아요. 정말로 뭐 다 있는 것 같아요. 다. 네. 맞아요. 그렇게 네. 돼요.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들어보면 네.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죠. 네. 네.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준비한 화면이 있습니다. 이전에 사랑의 처방전에서 우리 만났던 태연이 이야기가 좀 준비되어 있거든요. 화면 먼저 만나보시죠. 10살 태연이. 나 내가 봤잖아 한 거. 두 딸 중 첫째인 태연이는 늘 엄마한테 혼인합니다. 주라. 야! 그렇게 확 가져가면 어떡해? 동생 다치겠다. 야! 엄마는 태연이만 보면 언제나 못마땅한 표정. 태연아, TV 그만 보고 저기 방 좀 치울래? 내가? 별일도 아닌데. 야! 너 이게 정리한 거야? 소리부터 지릅니다. 물론 엄마도 이유가 있습니다. 평소에도 옷이나 뭐 이런 거를 바닥에 이렇게 다 놓고 그래서 물건을 잃어버린 적도 많고 뭐 부러진 적도 많고 좀 그런 편이어서 저는 그게 제일 이제 막 어려워. 그거 좀 내려놔. 잘해줘야지 하면서도 자꾸 화를 내게 된다는 엄마.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거의 전쟁이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네.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 부딪히더라고요. 이거 옷도 좀 바닥에 이렇게 놓지 말라고. 이렇다 보니 태연이도 엄마가 싫습니다.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하지만 불만이 가득. 태연아, 엄마 물 좀 갖다 줘. 쉽게 짜증을 내고. 너 오라? 또 자주 울어버립니다. 너 신이야 아니야? 그나마 태연이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빠. 난 아빠랑 맨날 거야. 엄마 나갔나 봐. 아빠랑 놀 때만 태연이는 예쁜 딸이 됩니다. 일단 아빠하고 이렇게 육체적인 그러니까 그 활동적으로 놀아주는 거를 태연이 성격 자체가 활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좋아하는데 엄마는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거의 안 해줬었거든요. 엄마와 태연이 둘 사이의 감정의 골은 벌어질 대로 벌어진 상태. 같이 있어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즐겁지 않은. 그러니까 너무 안 맞아요. 근데 그게 너무 오랫동안 누적되다 보니까는 아이가 좀 제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때는 또 이제 막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이제 막 또 잔소리가 나가고. 네. 알콩달콩 행복한 엄마와 딸이 되고 싶었는데
엄마도 속상한 마음입니다. 또 태연이도 상담 중에 엄마에 대한 깊은 서운함을 내비쳤는데요. 가족이 엄마, 아빠, 동생 이렇게 세 명이잖냐? 아빠는 찾는다지, 엄마는 안 찾네. 엄마도 좀 태연이 찾아줬으면 좋겠니? 네. 도대체 엄마와 태연이에겐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? 그 이유는 엄마의 뜻밖의 고백에서 밝혀졌습니다. 사실 제가 좀 친정엄마랑 성격적인 부분 때문에 어릴 때부터 좀 마찰이 좀 많았었는데 또 큰아이가 저하고 그게 어릴 때부터 그런 것 같더라고요. 지금의 태연이처럼 엄마도 어린 시절 친정어머니와 원만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던 것. 그리고 어머님이 좀 친정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정서적인 교류가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고, 이제 누구나 어릴 때는 그 애착 대상에게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 의존 욕구 좌절감이 지금 상당히 많이 계세요. 어릴 적 불안정했던 엄마와의 애착이 지금 그대로 태연이에게 대물림되고 있었던 겁니다. 심리극을 통해 터져나오는 마음속 응어리들. 엄마, 내가 다른 친구들이 괜히 날 가지고 혼담하고 그래서 너무 속상해. 엄마한테 얘기하고 집에 왔는데 한번 텅 빈 집에 혼자 들어가니까 그게 너무 싫었어. 어머님은 회피적인 애착 타입이라서요. 친밀한 관계, 그러니까 누구랑 좀 애교도 떨고 감정 표현하는 거 되게 힘들어해요. 애착의 대물림, 과연 이대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?